미용은 저의 재발견? 함께 고민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이 넘버원 충주 아뜰리엔 박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북도 충주에 왔습니다. 신연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아뜰리엔 충주점 박연정 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 아뜰리엔 충주점은 모든 디자인을 원장인 제가 스타일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하셨거나 자신이 없거나 그러시면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용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라든지 미용을 하게 된 계기는 자격증을 하나 좀 따놓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게 적성에 맞게 되다 보니까 이 미용을 계속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이 보면은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커 보여요. 몇 평이에요? 지금 제가 45평 중에서 27평만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27평 미용실 정도 되면은 경대를 뭐 한 8개 이상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경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거는 공사를 하실 때 그렇게 잡고 넣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미용실이 52평이었거든요. 경대가 8개였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었고 스태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는 규모를 좀 줄였고요. 저희 고객님들은 머리를 하러 한 분씩 오지 않으세요. 보통 3분, 4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경계를 가운데를 놓고 제가 일하는 공간 그리고 고객님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라고 경대는 4대만 설치하게 됐어요. 아뜰리엔 충주점 예약제인가요? 네, 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주도가 돼서 예약을 우선으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커트 고객들은 고객님과 조율을 해서 시간을 날짜를 다시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고 12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고객님과 얘기해서 조율을 해서 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룰을 만드신 거네요. 그냥 어떤 고객님들은 어떤 그런 룰들을 좀 알고 계시겠네요. 이제 네. 고객님들 조금 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자 고객님이 75% 정도 되십니다. 여자 고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자 고객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커트만 가지고는 네.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커트가 아닌 다른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긴데 어떤 시술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커트만 손님하고 상담하지는 않아요. 직모면 바가지처럼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객님께 다른 스타일을 제안해드리는 거죠. 그 고객님이 펌이나 염색이나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스타일, 입고 다니시는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스타일을 제시를 해드리죠. 오늘은 커트만 하고 가시지만 다음번에는 펌이라는 시술도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하고 그런 식의 스타일을 찾아드리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커트만 하시는 분은 정말 군인들 빼고는 드물 케이스죠. 네.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술, 손에 있는 술은 높아지는데 거꾸로 트렌드 감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들 연령대에 맞춰서 고객님들도 연령대가 더 높아지는 게 네. 보통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원장님 샵은 고객님들이 젊은 손님들이 계속 그 층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특별하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머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마음을 알기 위한 노력들. 제가 제일 많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요즘 나오는 드라마 아니면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 대신에 저는 그 연예인들 이름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고요. 다만 그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눈여겨서 보는 편이에요. 트렌드에 맞는 드라마, 트렌드에 맞는 옷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눈여겨봤던 그런 헤어스타일을 먼저 고객님께 한번 권해드려보는 그 정도의 노력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주란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데 지역색이 좀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그런가요? 네, 지역색은 확실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떤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해서 충주에서 바로 그 유행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야말로 외부로 가서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와서 고객님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들이 정말로 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구체적인 이름이 붙은 펌 요구를 많이 하시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하죠. 에지펌을 해달라, 네. 가일펌을 해달라, 네. 뭐 보통 그 작은 살롱 원장님들이 그 청담동 쪽을 보고 이렇게 원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가지고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객님이나 이런 청담동에서 어떤 이름을 좀 만들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머리 스타일이 내 고객한테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풀어나가는 게 디자이너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한테 미용은 뭐예요? 미용은 어떤 저의 재발견?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에요. 제가 미용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제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이 미용을 하면서 제 가족과 함께 같이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제 삶의 일부분이죠. 박연정은 어떤 헤어스타일리스트다?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 없는 스타일이지만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그분의 스타일을 찾아줄 수 있는 함께 고민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하고 싶어요.